나이트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0라운드 스모커로 시작해봤는데요. 0라 스모커 이거 못 참죠? 스모커 가자!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어? 뭐야? 1라운드 스모커 가자! 이거 그럼 루치 보면 되겠잖아. 아! 잠깐만 건방지게 해적선이 있다고? 스모커랑 해적선 업그레이드 많이 한 사람이 이긴다. 이거 스모커랑 이겼어. 업그레이드 많이 한 사람이 이긴다. 아니 제발 돈 좀 붙어. 제발 돈 붙어. 업그레이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일단은 업그레이드하고 100배로들 200배로 돌려준다고. 이런 투자하면 51원 투자했음. 200배로 돌려주세요. 일단은 200원씩 드리고 돈 받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자. 자 시야 좀 올리고 업그레이드를 해줄 건데 특별한 업그레이드 좀 하고요. 흔한 업그레이드 끝내야 돼가지고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회 올리고 조로나미 라인 한번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아 이거 근데 라인을 못 들어가겠는데? 저 사람은 지금 배 하나 그냥 공짜로 나온 거고 나는 지금 저기 한 건데. 자강두천이다. 절대 안 들어가. 나가? 나 좀 공짜네. 저는 패를 3개 쓰면서 들어왔잖아요. 타시기에랑 총칼 가치가 다르지. 공짜로 나온 거잖아 저 사람은. 기다린다 물비 찍니? 오케이 물비 좋았어. 보여줘라 스모커 너의 힘이다. 업그레이드 아까 더 잘 되어있었거든요? 과연 공성 딜 차이죠. 공속은 둘 다 느려요. 비슷비슷해. 깨고 들어갑니다. 과연 자강수천 뭐가 이거진가? 과연 오케이 스모커 믿고 있었다고. 오, 좋았다. 오케이 좋아요. 돈 지금 주는 거 자 일단은 도박강 선택해 줍시다. 도박강 선택해 주고 2번 3번 4번 5번 오케이 해주고요. 아 돈이 아예 안 붙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냥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루 올리면 루치 전설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치초 볼만하고 루치 올리면 로빈촌 배니까 루치 올리고 마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모커를 올리는 게 그거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 아 그 저것도 있네. 지금 보니까 울티 쪽으로 꺾어도 된다. 빅맘 안 본 지 좀 됐거든요. 빅맘도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울티 쪽으로 꺾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울티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거 있나? 이제 전설의 로우랑 스모커 같이 들어가는 거. 시저도 볼 수 있다. 시저도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면도하기 전에 제가 나 면도 따뜻한데 당하느냐? 일단 제가 느끼는데 면도를 하기 전에 저는 뜨거운 물에 면도날을 넣진 않는데 그 저는 엄청 많이 불려요. 왜냐면은 안 불리면 엄청 아파가지고 저는 불립니다. 백에다가 돈 더 붙이고요. 안 붙네? 일단 술 열심히 치고 있을게요. 스모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물에 담그는 거 진짜 도움 되는 거 같아요. 다음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물에 담그는 게 왜 어떻게 도움이 되지? 면도크림 쓰죠 당연히. 면도크림 사소하죠. 근데도 피 나요. 면도크림 써도. 일단은 쳐주고. 아 뜨거운 거랑 아닌 거랑 차이 많이 나요? 다음에 뜨거운 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몇이가 뭐야 거푸 나왔네? 오케이 거푸니까 알라바타 밀어주겠죠? 그런 느낌? 오케이
지금 이거 보면은 칼병 하나에다가 초파 럼물볼에다가 아니 초파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울티 쪽으로 가야 되긴 하겠는데 그나마 울티가 초파를 좀 많이 써가지고 초파 이렇게 많은 울티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해요. 이일장 파이도. 아이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형이언니 19,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1,000원은 어디다 쓰고? 1,000원은 어디 갔지? 한번 올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물비 한번 하고 지금 칼총에다가 로우에다가지 아 이거 가도 올려야 되겠지? 좀 비싸긴 하다.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비싸서 이나지만 타지. 조로만 하면은 싸긴 하지? 요거 올릴게. 오 발라티에가 나왔다고 갑자기? 재밌네요 이번 판. 소리가 빨라요. 일단은 그러면은 소파 이거 올립시다. 일단 희귀한 업그레이드 하고요. 환불해 주세요. 이틀 내가 2만원 줬으면 됐지. 아 세인님 2,000원 감사합니다. 여기 이분이 채워주셨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은 9개에다가 319 스모커 일로 보내고 우속 좀 나오면은 바로 울티 올리면 되는데 안더데캠 바제스 히르루크 올려놓고 마르코 대기죠. 요거 마르코 대기죠 해볼까? 일단은 더 보죠. 어? 도킹도 나와서 쿠마도 가능해요? 쿠마도 가능해. 히르루크 마르코 대기죠? 해도 되는 건가 그거? 마르코 아이템 나오진 않던데. 마르코 제안이 일단 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일단 벤은 아니야. 벤은 아니야. 그러면은 히르루크가 지금 금방 나오나 확인 좀 해보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히르루크가 아예 안 나올 팬은 아니긴 하거든? 잠깐만 루피 들어가고 바제스랑 센토마루잖아. 아니 반더데켄이랑 바제스네요. 어 잘못 말했네. 반더데켄 바제스 아이씨 안 나오겠다 지금 당장은. 너무 멀다. 로브르치 엑스드레이크 뭐야 이거 왜이래 왜 이렇게 칼병 많이 나와. 루치 전설 각인데 진짜? 아까 전에 봤던? 루치 전설 각? 08이요 08 우타는 못 가봤고 니카는 가봤어요. 샤몽디도 깨고요. 일단 발라티에 나와서 초반 수리가 빨라요. 엄청난 캐리죠. 좋아요. 이거 솔직히 근데 패봤을 때는 센 울티가 좀 더 가깝거든요. 아니면은 울티가 더 가깝지. 울티 아니면은 오히려 아니네 쿠마가 훨씬 더 가깝네. 이렇게니까 쿠마가 훨씬 더 가깝죠. 푸초? 요즘 푸초 좀 인기 없어서 별로긴 한데 푸초 두불 푸초라 푸초 고유생 보고 정하는 게 맞나? 고유생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돈이 안 붙어가지고 샤몽디 보고 정하자. 호라기 장군 모드 푸초도 아이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프랑키 지금 봐봐 샤몽디제도 있지. 그 프랑키 나오는 게 언제지? 스릴러 박 그 너무 초반 스톤인가? 그거는? 맞아요 또박강 한다고? 또박강 해야죠. 해왕의 길 최고의 도움. 여기 뭐야 연합세력? 어? 오 명도? 명도 옥도슈슈이 오 저기 가시나요? 조초 가나요? 조초 벤인가요? 오 진짜 보라자리가 진짜 잘 떠는 진짜 뭔가 있는지도 뭔가 있는지도 이 보라자리가 진짜 잘 떠요 은근히 저 템이 아까도 먹었다고? 그런 게 진짜 그럼 잘 뜨네. 옥도슈슈이
자몽리 일단 깨지고 보라자리 해보라고? 저희가 하면 안 나오죠. 원래 남이 하면 나오고 제가 하면 안 나오고 제가 하면 아 이거 드블인데? 해? 완전 드블인데? 이나지만 두 개나 떠가지고 드래곤하기 좀 더 편하잖아요? 드블 각이 보이는 거 같죠? 빅맘 가냐 드블이냐인데 그러면 그 방향은 고도를 보고 정하도록 합시다. 첫 고도를 보고 올라와봐라. 마르코 팬은 안 붙어가지고 마르코 가기는 좀 애매해졌네요. 일단 직리 고도. 아씨 뭐야 이거. 원포인트 두 개 됐어. 잠깐 재 계산해보자. 원포인트가 두 개라고. 초파초원이야. 초파초원 살아있나요? 살아있긴 살아있네. 초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올리자. 나오나? 아우 왜 이렇게 비싼 거 같지? 고유생도 나온다. 직니 엑스드레이크? 완전히 물뎀인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이러면은 액트까지 나와서 두부라니형 물뎀 느낌이거든요. 물뎀으로 갑시다. 하나씩 맞추자. 센토마루 쿠마 칼병 하나에다가 빅매지 나오고 오솝 오솝이랑 배포 오스파나 넣고 세이프 버프 해가지고 지금 물티션도 올립니다. 나무 나왔는데 세이프 버프 해가지고 물티 일단 물데미죠. 27 감소일 거예요. 방어력 감소. 일단 상위로는 야마토 초 아니면은 초초 아니면은 빅맘이 있습니다. 울티는. 자,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초파 초월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초파원 포인트를 두 개 쓰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야마토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이제 지금 상황은 초파초를 갈 것 같아요. 초파초를 최근에 갔다가 죽지 않았나? 그때 마덴 초파초 하다가? 그치 초파초 그 마덴 초파초 뭐야 호알라가고 막 이러다가 죽었죠. 리벤지 해야지. 마린포드 깨지고 보상 나오는 거 봐야 되고 이나즈마에다가 파이러치도 킹이 좀 가깝지 않을까. 아, 마젠초초를 가진 않을 거예요. 초파초를 그냥 간다. 마젠초초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자, 마린포드. 봅시다. 누구 아이템 나왔다, 이게 지금. 아래쪽 나온 것 같은데? 노랑님 나온 것 같은데? 불사조의 깃털. 아, 이게 나한테 나왔어야 되는데! 왜 저 개처 집으로 가요? 나한테 나왔어야지. 왜 난 없어? 아비. 방장만 좀 안 나오는 버그 있네, 이거? 요즘에? 방장만 안 나오는 버그 있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마르코 뽑은 사람 여기서 먹었는데 그쵸? 저 자리에서 먹었는데 마르코 기태 저 자리에서 잘 나오는 거 아님? 일단 전설 업그레이드하고 올라오고 배 올리고 그쵸? 그때도 아이템 이걸로 먹었나요? 니카 먹은 만에 헤드맨 먹었다고? 근데 그 이후로 잘 안 나오는데? 그 이후로 잘 안 나오는데요? 넘버인트 공증 있으니까 일단 넣어주죠. 아직까지는 뭐 물든 마든 뭐 상관이 없는 패예요. 근데 요거 크로코다일이 붙었으니까 빅맘이 조금 더 빠를 순 있죠. 빅맘으로 가야 되나? 레필은 벤이라서 초파 쓰기는 좀 애매해. 빅맘 가면
겐요쿠 꽤 보고 생각하자. 뽑았다 뽑은 거였다. 어 그러면은 뭐 그런 건 아니네. 캐럿빅맘 그것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보상부터 볼게요. 보상부터 보상 보고 생각하는 게 맞아서 이동해서 잡아주고 어 두블빅맘도 볼만하죠. 두블빅맘 드빅 오케이. 가반인가요? 가반초초인가요 혹시? 어? 가반초초 가반초초각도 있습니다. 가반 살아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 가반 재료거든요. 가반초초도 볼 수 있다. 가반초초라 마르코? 오 마르코 헬프 한번 해달라는데? 스모커 잘 안 잡히나 보다. 달라티에가 힘들긴 하지. 다니스턴이 없으면 좀 힘들긴 힘들어요. 못 잡는 건 아닌데 벚꽃을 써서 화끈하네 진짜. 여기 이게 최고의 도움이지 그치? 최고의 도움 만화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쵸? 오케이. 어인섬 보고 시간이 좀 애매했나봐. 하긴 시간 애매할만 했다. 맞아 달리면 늦었어. 아래쪽에 있었어가지고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나도 나왔었다고? 진짜 아니었으 안 썼으면 못 잡았네. 자자. 여기다가 일단 해적단 바로 하고 제발 가반이냐? 가반초초도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하게 되면 나오면 좋아. 가반초초도 올라오고 어? 혹시 아닌가? 아니 아직 설레발이 하지 말자. 나와라 어인섬. 초초카이도? 아 초초카이도? 초초카이도도 좋을 수 있죠. 조카? 조카 좋아. 희경 올립니다. 바르토로메오 시류 마이노즈. 어 오케이. 나분 간다고 생각하고 선을.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었어 여기. 마이노즈. 어 진짠가? 조카 조합인가? 어? 31패?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어... 혹시 이러면 지금이니? 아니! 설마? 아니겠지. 이거 사면 실패를 해버렸는데 1성공 사면 실패? 도박으로 망한 자. 도박으로 망했을 때는 도박으로 풀어야 되는데 물대문 도박으로 망했을 때 도박으로 푸는 게 정말 정답일까? 일단 합쳐보고요. 피기함 하나 나왔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마르코가 나왔다. 마르코 정도면 좋죠. 지금이 나와라! 아. 멸망전 간다 이놈아. 잘못했어요. 설마 이것도 안 나오잖아, 그치? 멸망전 간다, 이씨. 건방진 자식. 누가 이기나 해보지.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어떻게 됐지? 아, 패 너무 많은데. 너무 지저분하게 많은데. 자는데 특별한 이다 올려봐라. 상디 검은다 상검다에다가 빅맘? 현실적으로는 빅맘이야. 빅맘 현실적인 빅맘? 현빅? 물대문 무슨 물대미냐. 현실적인 빅맘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라분은 솔직히 가깝죠.
라븐스턴 가면서 빅맘. 요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븐스턴 가면서 빅맘. 그렇죠. 공속 효율도 좋으니까. 초파운 포인트? 초파운 포인트는 근데 솔직히 고도가 많이 실패했을 때는 물댐을 가면은 깍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힘들거든요? 안 될 것 같다고? 휘기 지금 8마리 들어 9마리? 8마리 들어간다. 휘기 8마리 넣고 여기다가 저거 좀 넣어. 안 될 수가 없어요. 휘기가 너무 많음. 여기다가 일단은 지령해주고 지령까지 해주고. 안 되기엔 너무 많은 휘기다. 휘기 너무 좋고요. 오콜까지 썼네. 물티 빼고 올라오고. 고민 잠깐 고민이거든요. 왜냐면은 진짜로 한 번 더 해야 되나 고도? 어차피 망한 거? 망한 거는 고도로 푸는 게 맞긴 해. 지금이 망한 거 고도로 푼다. 그렇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자식아. 누가 이기나 해봐. 쌍오크 나왔네. 근데 좋진 않네. 일단 레이즈 올리면서 크립 땁시다. 엥 고양 것들. 에잉 고양 올랜디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구만. 라븐 떼기 올리고 라븐 올려서 크립부터 딸게요. 그리고 레이즈 올리자. 에잉 고양 것. 자 일로 와봐라. 빅맘으로 가기를 마음을 정해놓은 상황이니까. 어 그거 패치되지 않았을까? 패치 될 거 된 거 아닐까요? 패치 됐을 거 같은데 그거. 왜? 핑 뭐지? 내가 찍은 거 있나? 일단은 라븐 일로 오고. 아 맞다! 나 이거 안 온 거 아니야? 와포로? 일단은 그건 두 번째 주고. 일단은 지금 찍으니? 키네모까지? 오케이 멸망전.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이 건방진 원래디 오늘은 내가 너를 꼭 이겨먹고 말겠다. 이미 이겼다고? 고도 지금 몇번 실패가 몇 승이에요? 지금 총 내가 실패한 게 어 마르코 나왔네? 30회 40회였나? 50회였나? 50회에다가 한 번 더 실패하려고 한 거지 지금 일부러. 다 실패라고? 다 실패인가? 아니 50회 왜냐면 한 번 또 토큰 먹었잖아요. 토큰이 하나 남아있잖아. 30회야 토큰 두 번 쓰고 세 번 바꿨으니까 50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잡고 50회 10개 그럼 딱 맞네. 그러면은 레이즈 올린다. 찐막 직민이 가자. 와 미쳤다. 개 많이 먹었다 진짜. 진짜 미친듯이 먹었다 이거. 바제스도 하고 가자. 바제스 하고 올리고. 이거는 이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레이즈 근데 먼저 올립시다 우리. 루치에다가 여기 쿠마 베이비 레이즈 가려면은 에이스. 와 근데 없는데 뭔가? 패가 바닥났는데 올리고 나면? 어 뭔가 없네 패가 확실히. 학급도박 좀 보고 레이즈 올릴까? 이렇게 맞지? 토큰 팔아 이거. 이 정도 했으면은 토큰 팔아야지. 올리고
이거 목재 획득하고 학업도박 좀 본 다음에 올릴게요. 항법은 10라운드 내면 무조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꼼수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징배에다가 버기에다가 마젤란 레이즈 나오고 레이즈 나왔고 정리하고 키도 올리고 정리 정리 울티 올라와서 라이온 어 배 나왔어요. 배는 도움이 많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는 좋구요. 아우씨 너무 정신없다. 근데 칼병 칼병 지금 가야되는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선의를 써야되네. 많이 내강아 도로슈가 슈가 나오고 크래커 나오고 라분한테 공도 걸어주고 빅맘 합치자고. 크래커 라분한테 크래커 비스킷 해주고 목재 구입한 다음에 탐식에 강철 풍선 빅맘에 일단은 빅맘 나옵니다. 빌면 업그레이드 빅맘 진짜 오랜만에 가죠. 빅맘에 일단 이동속도 감소 70% 있고요. 소울 열매로 영혼 포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 포식 해주면 더 강해져요. 포식을 할 때마다 되게 쌓이겠죠? 일단 이감이 높은 게 되게 좋고 공중이동 가능한 것도 좋고요. 빅맘 같은 경우는 단점이 공속이 느린 게 단점인데 공속이 느린 게 단점인데 공속이 빨라진 다음에 엄청 세겠죠? 삼지 구라이 앞선을 묶자? 일단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저 조로 두 개를 쓸 수나 있나? 해가 지금 못 쓸 패들이 좀 많아가지고 많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뭐 다 쓸 수는 없어요. 서로 지금 안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몇 개는 버려야 되거든요? 조로나 하나 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갱배지 분열 압살롬 뽑아야 된다. 베르나에다가 아 너무 조로 너무 없는데? 빅맘 미영은 안 되나요? 배가 하나 없잖아요? 이거 압살롬 만들지 말아보자 일단 조로는 하나 돌릴게요. 이거 돌립시다. 가프? 하 이거 다 애매하게 나왔는데 지금 서로 지금 다들 그냥 지 마음대로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나 빅들을 가긴 갈 것 같은데 빅맘드블을 갈 것 같은데 마라코 거프에다가 마이노즈 다른 거는 모르겠다. 일단은 빅맘 잠깐 와서 칩시다. 이거 필요 없는 거를 컷해내야 돼요. 네코마무식하고 아카이누 뜨든뜨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으로 빨리 올릴만한 게 뭐 있을까? 에이스는 에변인가? 20초 남았고 뜬뜬뜬뜬뜬뜬뜬뜬뜬 거푸는 뭐 쓸 때가 지금 어렵긴 하고 일단 네코마무신이 무조건 갈 거잖아. 두블을 안 가면은 패스기가 좀 어렵거든요. 두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일단 넘어오고 특별함 하나 봅시다. 특별함 하나 보고 우리 특별 한번 하고 특별함 됐고 넘어오고 자 사카즈키 좀 별로긴 별로예요. 솔직히 지금 사카즈키 돌려보죠. 류마, 오케이, 류마. 류마는 좋죠. 어, 몰이야,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와요? 신후보 제한됨, 저도 생각했거든요? 시제 괜찮은데요? 시제 생각해볼 수 있어. 드블 시제? 빅시드? 빅드시? 드빅시?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나오려나 모르겠네. 페로나를 가야 되는 게 맞긴 할 텐데 페로나이든. 제가 딱 지금 딱 사이브가 35회라서 이제 미영이 가능하거든요. 흔들하고 응맘 대적 킨수염 마누쿤이 부시고. 일단 네코마무시 올린다. 네코마무시 네코마무시 올리고 뭐 저 이미 썼어요. 라인 한번 봐야 되고 빅만 올려서 한번 봅시다. 라인 스모커도 해야 되고. 근데 미영은 배가 애초에 나오질 않으면 못 가는 거니까 솔직히 선택지가 없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제 선택이 아니고 배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게임이라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점지다. 두불 뽑으면 근데 패가 없을 것 같은데. 두불 뽑으면 패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이게 진짜 이거 류마가 차라리 빨리 버렸으면. 아 부촌 벤이었구나 어차피.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안 되는 상황이구만. 썼어요. 이거 저 이거 써가지고 지금 캐럿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레일리가 없으니까. 신호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마이노즈 그냥 보스 단일스턴 쓰면 되잖아. 요즘에 마이노즈 보스 단일스턴 좋다던데. 왜 유카 맞춰놨나 내가? 오케이 소리 깼고 올라갑시다. 일로 와라. 잘 잡아주고 그분이랑 네 코마무시 라분이랑 목재 구입 일단 한 다음에 하굿더만 살짝 더 보고. 그래 맞아 덧볶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털어냅시다. 두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뭐 맞아보면 알겠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겠지. 그럼 쿠마부터 올린다?
드래곤부터 올린다? 와 이나지마 근데 이 와중에 왜 이렇게 많아? 아니다 크로코다일 비미 사보 루피에다 우속 그러면 루피 하나 우속 하나 루피 하나 우속 하나 나도 죽고 싶네 마르코 드래곤은 일단은 올리고 캔 한번 하고 그러면은 스턴 두 개니까 어늘추 잡힐 거고 해모는 이미 깼고 요거는 내가 가서 톡 쳐서 잡고 가자고 나머지가 내 코가 잡을 테니까 미션하러 갑시다 들어와서 등불 2.183 확실히 공속 버프를 많이 받아 넘어와가지고 여기도 치고요 드불이랑 같이 가면 사실 단일이 없는 느낌이라서 그냥 상의만 올리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드불로 안 가도 되긴 했어요 드불로 안 가고 그냥 안 가긴 돼, 안 가도 되긴 하죠 그냥 애들 그냥 내 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됐는데 드불이 공속 버프도 있어가지고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랩 자체가 일단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방어력 오감 수치 표식생이 나왔네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야 이거 근데 두 분이 나오나? 픽하고 10개 가드 루피 스캔해주고 조금씩 조금씩 뽑아 봅시다 루피는 계속 부족하겠네 루피 호습은 루피 호습이 계속 부족하다 마르콜을 써야 되는 것일까 거풀을 써야 되는 것일까 둘 중 하나를 무조건 버려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둘 다 못 쓰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둘 다 못 쓸 것 같은데? 고도를 많이 하면 이게 안 좋아 많이 먹어도 패를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마르코가 마데메스 쓸 게 행콩 말고 없잖아 마르코 행전에 안 들어가요 마르코 뽑을 때 행콕이 들어가는 거지 마르코 행전에 안 들어가 마르코 애 변밖에 없어요 일단 일로 오고 11개 원피스와 지츠자이스를 오뎅도 들어가긴다 오뎅은 근데 거의 이제 특별한 상이니까 일단은 천천히 올리자 지금 마르코 버리고 거푸도 버려야 되겠는데요 네? 자 팔게요 마르코 쓸 일 없을 것 같긴 하니까 버리고 거푸도 버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쿠마 두 개 뽑아야 되는데 두 불도 힘드네 이거 파이러치에다가 쿠마 넣어서 뽑아야 되는데 루피 호습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죽을 맛이지 그냥 루피 넷에다가
오섭이 지금 있으니까 오섭 이렇게 갑시다. 쉽지 않아요. 쿠마에다가 베이비에다가 일단은 쿠마 나왔어. 드래곤 아이엠 갈 준비하면 되겠죠. 드래곤 아이엠 드래곤 아이엠 드블 나왔습니다. 드블 특강 가능하고 있다. 드블 같은 경우가 공속 버프 있거든요. 빅맘은 공속 버프 좋다 그랬어요. 한시? 어 한시 안 했네? 당연히 했지 않았는데? 오케이 확인. 한시 안 되겠구나. 음마에다가 주로클 미어크 스모크하고 할 수 있는 캐릭이 없겠다 그럼 한시. 흰수염 흰수염 뭐야? 흰수염 두 명이야? 여긴 레블이야? 킴블의 레블 어? 폭풍을 불러오는 바람이었나? 두블? 그 드래곤 아이엠이 편해서 드래곤 아이엠 쓰시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는 바람이었나? 몰아오는? 몰아오는 바람. 자 계산해볼까요? 신호부 제한 가능할지 시제 시제가 가능하겠나? 시제 거푸는 팔아? 어차피 뭘 가든 거푸는 팔아야 될 거야. 오즈는 보스 단일 스턴 보스 팔에다가 잠깐 보고 있어요. 패가 행콕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기다가 킬러도 있어가지고 안 가면 좀 아쉬운? 전체적인 패가 그래요. 안 가기가 좀 아쉬운 패야. 시제를 시제가 훨씬 더 가까운데 모리아오 모리아보단 시제가 세겠지 라는 기본적인 믿음. 실질적으로 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아보단 제한이 세겠지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시제를 갑시다. 그것보다 약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하고 루피에다가 루피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확인하고 행콕 일단 올리고요. 행전부터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행전이 제일 빠른 것 같아가지고. 루피 하나 넣어서 마무리. 보상을 이따 봐야 되고. 키드, 상비. 이따 행전 하나 나오고. 신호부 가야 되니까 키메네몬 검은 수염입니다. 엑스드레이크도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패가 확실히 쌌죠? 보면은 아무리 봐도 싸 보였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근데 좀 비싼 건 있어요. 그게 누구야? 루피가 너무 없다는 거 지금. 루피가 지금 필요한 게 한 요 정도 필요한 거 같거든요. 다섯 개? 아까부터 루피에 거의 서인이 다 들어갑니다. 키메네몬 나오고 커드 나왔고 검 에이스 나오고 검은 수염 나와서 신호부 일단 나오고 내 자리에 보물 얻고 전설 올리고 시리우 히든 끝딜이고요. 조합만 하면 되잖아. 신호부 노력해서 뽑아?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거냐? 거모 류마페로나 오즈 루피 기어서드 압살롬 일단은 필요없는 거 팔아버리고 박 좀 하고 신호부 먼저 뽑고
근데 모리아는 별로 필요 없는 거긴 하거든. 탐색 있네? 탐색 해줘. 신호부 제한대로 나옵니다. 제한대로 업그레이드. 시쟁. 그 다음 삼상이에요, 삼상이. 공속 버프로 쓰자, 브룩. 모리아 가면 엄청 셀려나? 공속 버프가 훨씬 좋으니까. 더블 시제에다가 적 전체 체력 데미지고. 아 이거 시제 나오니까 어차피 지금 황금 조각 가능하구나 내가. 오케이. 치료인은 보상도 좋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타이밍에는 진짜 막 엄청 센데요. 64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은 딜이 많이 센 편입니다. 확실히 초반에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칼 칼이 아니고 루피 쪽이구나. 네,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갈만한 기가 갈만해 보여도 어려운 게 원래 게임이라. 정리에다가 일단은 마무리하자. 위치에다가 초파 하나. 부룩. 부룩 공속 나왔고 10% 공속. 일단은 마젠하면 두블 스킬이 있고요. 체젠도 솔직히 효율이 나쁘진 않거든요. 신호부랑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 한 번에 나오면? 아이고 근데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 만화 회복 찍고요. 공증도 사실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 좋은데 욕심이 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자. 70라운드까지 봐서 가능하면 돌리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해. 라분 좀 더 올라와. 라분 이 자식 왜 스톤 안 잡냐. 잡고. 왜? 라분 빼. 3번. 3번이고 여기 정리는 잘한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정리는 너무 잘하죠. 나중에 딜이 부족할 수 있나. 이게 6개 많긴 많은데 아, 참 안 나온다. 근데 필요한 게 루비 기어서드 류마 압살롱. 아 드래곤을 위에 둔다. 삭제를 위해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위에 두는 느낌. 목박 압살롬이 한 방에 나오면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겁니다. 찍으니? 압살롬 한 방에 나왔어요. 아 노력하이버 노력해봐. 해봐 해주잖아 지금. 붙잖아 조금씩. 이거 근데 보잡이 약해가지고 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삼상이라 보잡을 보잡이 근데 약하긴 하죠. 카이도 안 돼가지고 유익이 나오냐고요? 아 그게 뭐 애매해요. 사팔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선이가 근데 없는 게 아니라 7개나 있어가지고. 아씨 원래 삭제 쳐야 되는데 유카 보는 게 오지냐 적이냐네. 기어 서드 류마 어무 류마 페루나. 결국엔 류마는 공통이잖아 그치? 류마는 공통이에요. 조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조로가 안 나오면 결국 말장 꽝이라는 거지. 페로나. 이거는 모리아로 갑시다. 삭제가 더 좋을 것 같아. 삭제의 기대값이 더 크다. 내가 봤어. 페로나 적용한 칼병. 여기 페로나 하나 필요하지.
아이고. 도로에다 소파 좀 나오고 상디 좀 나오면 된다. 거기 올리고. 그러고 이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되거든. 몇 개지? 일곱 개? 나오는 건가, 지금? 도로 세 개에다가. 아니, 안 나와, 지금은. 지금 사파할 때 다 붙어줘야 지금 가능성 있네. 여기 하나 붙어야 된다, 이거. 거기 팔고 여기 붙으면 될 것 같기도. 안 나오려나? 저것도 해줘야 되나? 도로 4개랑 초파도 들어가야 돼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초파 둘, 도로가 지금 2개 필요하고 도로 셋 나오는 건가? 아니야 하나 더 나와야 돼. 상디가 하나 더 필요해. 상디 하나 더. 도로나 상디가 하나 더 필요해. 화가 둘. 지금 몇 개야? 아, 6화 튀는데? 그냥 무난하게 갈 줄 알았는데 6화가 튀네요? 에이씨, 팔아야겠다.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욕심 내봤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스킬 써야 되고요. 위습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팝시다. 괜히 이거 하다가 죽겠다. 6화 좀 낮게 보려면 고스펙이어야 돼가지고 욕심부린 건데 에바였나봐요. 삭제 좀 합니다. 광폭화 세는 거 좀 위험한데 삭제합니다. 빵딜이라 부족하긴 부족해. 삭제? 버클 써야 될지도. 삭제 잘하고. 카이도 저놈 왜 이렇게 힘들어. 카이도 잡는 거 진짜 잘 잡는데 뭔가 애매하네. 일단 마이너즈로 스턴 잡아라. 마이너즈 파는 거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부족하구나. 3당이어도 두 분이 단끝이 좋은 거지 그냥 깡딜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서 후반에 딜 부족하네요. 초반에 역시 아무리 세도 후반이 딜 부족해. 버콜 때리고 말자. 마이너즈 팔아도 되겠지. 아! 버콜 못 썼어 이씨. 6화 21? 버콜 못 썼는데 6화 21이면 잘 나오긴 잘 나왔다. 좋아요. 승리! 선이 7개 남았다. 아 맞아, 선이 7개 남았지. 아 선이도 생각 못했네. 선이 팔았어야 되는데. 역시 마지막에 하나 더 짜는 게 무리였어요. 왜냐면은 이미 구전을 짠 거라서, 구전을 짠 거라서 마지막 하나 더 짜면 10전이 넘는 건데 고드로 엄청 다 잘 먹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리였다. 그게 이미 상의를 그쵸? 많이 가면서 했던 거였기 때문에 부륵이 없었다면 가능했는데 솔직히 부륵 가치가 조금 더 좋았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속이 워낙 빙광 잘 맞으니까. 뭐 모리아보다는 저기했겠지만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클리어했네요. 드불, 빅맘, 시, 노부채양까지 해가지고 드빅시, 오랜만에 3상인 것 같습니다.